이것을 보십시오. 아니, 이것은... 이것은 대륙지도입니다. 북쪽에 최대적인 저조가 있습니다. 그 동쪽에는 선군, 그도 역시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군님께서는 어느 땅을 손에 넣어야 할 것인가? 조조나 선군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땅, 형주와 익주를 얻으셔야 합니다. 형주의 익주라. 북쪽의 조조, 동쪽의 선관, 그리고 장군님께서는 서쪽의 형주와 익주를 다스리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천하 삼분지계라고 합니다. 과연 훌륭한 전략이니 부탁합니다. 한 왕실 백성을 잘 도와주십시오. 장군님, 공명은 유비의 성실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드디어 초려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공명의 길고 긴 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정말로 항복할 줄 알았느냐? 아니 뭐라고? 그러면 니놈의 항복은 혹시? 그렇지! 고육지게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배를 분산시켜라! 불붙은 배에서 떨어져라! 안 된다! 태산수로 묶여있어서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뭐라고? 봉추의 계략이 도리어 해가 되다니! 황계가 붙인 불은 동남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조조의 배 한 대는 모두 불타고 말았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적벽 전투이다. 내 아들 유선을 잘 보다가 그 애가 황제의 그릇이 되거든. 그대가 잘 보좌해 주시오. 예. 그 애가 그릇이 안 된다면 공명, 그대가 황제가 되어 한 왕실 재건해 주시오. 무슨 말씀을? 그대가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도 평안할 것이오. 저에게 과분한 말씀입니다. 배야, 온몸을 바쳐서 유선님께 충성을 다할 생각이옵니다. 고맙소. 배야. 아, 관우냐. 장비도 왔구나. 배야. 공명, 뒷일을 부탁하오. 배야. 서기 223년 촉한의 장무 3년 4월 유비 현덕 백제성에서 그 생애를 마쳤다. 향년 63세였다. 또 용서해 준다는 건가? 그렇다. 내 잘못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분과 싸우고 있었다니. 맹회. 예로부터 일곱 번 사로잡혀서 일곱 번 용서받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공명, 아니 승사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맹회, 드디어 이해해 주었구려. 앞으로는
백성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왕으로서 남만 땅을 다스려 주시오. 예, 감사합니다. 공명은 드디어 맹획을 감복시켰다. 남만 평정은 성공을 거두었다. 승상 제갈량이 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왕께서는 백성을 구제하시고 한왕실을 재건하기 위하여 거병하셨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대륙에는 위, 오, 우리 촉한의 삼국이 정립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촉한은 위나 오에 비하여 약소합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고 한왕실 재건이라는 선제의 유지를 이어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위와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폐하, 부디 저에게 북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명! 강이요, 그대는 잘 싸웠소. 앞으로 촉한을 위해 일할 마음은 없는가? 이것도 천명인 것 같습니다. 이몸 강유, 촉한의 충성을 맹세하겠사옵니다. 긴 세월, 나는 많은 싸움을 겪어왔으나 그대 같은 인재를 본 적이 없어. 앞으로 촉한을 위해 일해주시오. 그대라면 반드시 내 뒤를 이을 수 있을 것이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사옵니다. 마속, 너는 왜 내 명령을 무시했느냐? 그토록 사류에는 진을 치지 말라고 다짐했거늘. 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적지를 공략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승리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어리석은 놈! 난 가정을 지키라고 했다. 누가 사마이를 이기라 했느냐? 아니, 공을 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지키고만 있었으면 됐을 것을. 죄송합니다. 이 책임을 질 각오는 돼 있습니다. 승상님, 이 처단을. 저 별을 보아라. 저 별이 내 목숨을 지배하는 별이다. 저 별이 떨어질 때 나는 죽을 것이다. 잘 봐라. 머지않아 떨어지리라. 아니 별이... 유비님, 이 몸 공명, 끝내 한 왕실을 부흥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승상님! 서기 234년, 촉한의 건흥 12년 8월, 공명은 오장원에서 그 생애를 마쳤다. 향년 54세였다. 뭐라고? 그러면
공명은 나무로 깎은 인형이었단 말이냐? 예, 포로로 잡은 조금 병사가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을 테니 아마 사실이라고. 그래, 이게 무슨 꼴이냐. 나는 허수아비 공명의 겁을 먹고 도망갔었단 말인가. 하, 공명 참으로 무서운 놈이오. 자기 죽음까지도 책략을 이용하던 과연 천재였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다라고 떠들어대곤 했다.